안녕하십니까 통 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스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오대 제국 바벨론 제국과 성경 히스기야 왕과 바벨론 특사 이야기와 이사야 선지자와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오대 제국 책 126쪽에서 131쪽의 내용입니다. 먼저 히스기야 왕과 바벨론 특사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관한 성경 기록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반면, 세계 역사 기록은 다른 제국들에 비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들은 바벨론 제국을 이해하는데 전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풍성합니다. 아수르의 주력 부대가 하루 아침에 다 죽자 아수르는 더 이상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살아남은 소수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고대 근동 전체에 쫙 퍼졌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남 유다를 치러 갔다가 군인들이 전멸됐다니. 이 일이 어떻게 설명되겠습니까? 물론 전쟁사를 보면 점령군들이 어느 나라를 침략했다가 풍토병에 걸려 많은 군인이 죽었다는 기록들이 꽤 있기는 합니다. 또는 많은 군인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전염병이 도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전쟁을 수행하다가 죽는 것보다 풍토병이나 전염병으로 많은 군인들을 잃었다는 기록은 전쟁사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어쨌든, 아수르의 군인들 18만 5천 명이 모두 죽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자가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폴 존스는 헤로도토스를 인용하며 패스트, 즉, 쥐가 옮긴 전염병으로 군인들이 다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프스도 전염병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아수르의 군인들이 다 죽고 남유다가 위기에서 벗어날 즈음에 히스기야는 안타깝게도 중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히스기야에게 유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히스기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후사가 없었던 점을 더욱 안타까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이 근동의 국제 뉴스에 또 떴습니다. 아수르의 군대 전멸 사건으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검색어 1위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소식에 바벨론 왕은 남유다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바벨론 왕의 특사는 바벨론 왕의 친필서한과 선물을 직접 가지고 방문했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아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아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아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일명 뜨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원래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b c 2000년 직후부터 역사에 등장했던 대단한 나라로 우리는 일왕조의 6대왕 한무라비 왕의 한무라비 법전 편찬에 대해 들어 친숙하기도 합니다. 이후 히타이트족에게 침략을 당해 약 4세기 동안 히타이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후 바벨론은 애국과 교류를 하고 아수루와 패권을 다투는 규모의 나라로 성장합니다. 아수르가 대제국을 형성하는 시기에 바벨론은 스스로의 내분으로 아수르왕 살만에셀 3세의 침략을 불러 일으키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 이후 바벨론은 독립을 유지했지만 사실은 아수르의 보호를 받는 처지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당시에 비록 아수르의 보호아에 있었지만, 호시탐탐 아수르를 물리치고 근동의 패권을 쥐어보려는 야심을 키우고 있었고, 강대국으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즈음 히스기야는 바벨론 특사의 방문에 크게 감동하여 자진해서 보물 창고와 무기고와 국내의 비밀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사야 39장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바벨론의 특사는 속으로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못들린 비밀 무기라도 있을까 생각했는데 남유다의 실상이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아수르에 보낼 금 30달란트가 없어서 성전과 왕궁의 문과 기둥에 금을 긁어냈던 일을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의 형편은 안 봐도 알만하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이긴 것은 남유다의 경제력과 국방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히스기야는 엉뚱하게 무기고와 창고를 보여 줬으니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이쯤에서 히스기야는 바벨론 특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간증을 했어야 옳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론 특사는 정치 일정을 잘 마치고 그러나 실제로는 남유다를 잘 정탐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벨론은 메디아와 스키타이를 끌어들여 아수르를 물리치고 상아시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연한 순서로 이제 남유다와 애굽을 치기 위해 내려올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이사야 선지자와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특사가 다녀갔다는 소식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아마 느낌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며 무엇을 물었는지를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이사야 3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3 9구장오 절에서 7 절입니다.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며칠이 사로 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은 좋소이다. 그런데 일단 연장 받은 15년은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은 좀 당황스럽다는 말밖에 다른 말을 찾기가 곤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스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를 살면서 앗수르 제국에 이어 바벨론 제국과의 관계 속에서 남 유다의 나아갈 길을 알려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말하며 이제 남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앗수르 제국에게서는 나라가 건져질 것을 예언한데 반해 바벨론 제국에게는 나라를 잃게 되고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예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의 깊은 고뇌가 느껴집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바벨론 제국과 성경, 바벨론 제국 정책과 1차, 2차 포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